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건 외국인들이 플러스에서 아까 매수에서 매도로 반전됐다는 점인데, 뭐 그것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너무 빠르게 확대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물 시장에서. 자, 시장에 대한 흐름들 분석과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세원 연구원과 서상윤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확실한 재료가 그 무역 스몰딜이었잖아요. 그 스몰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일단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이 몇 가지가 많았습니다.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논의했었고 어떤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체결을 했었고 그리고 합의가 있었고 하지만 어떤 거는 다음 페이지 2에 좀 밀어놨다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더 삽니다. 그리고 미국은 관세율 인상을 연기합니다. 거기가 가장 확실하게 서로 양보를 한것 같고 그리고 화해에 대한 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환율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만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지만 또 조금 부정적으로 또 보면 그 마지막에 또 양측은 또할 일이 많다고 언급한 점이 있다고 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딜이다. 그리고 또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들에 상반되게 중국 측에서 언론들의 그런 뉴스 언론들을 보면 조금 보수적인 그런 그종 서머리를 내놨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생산적이고 솔직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만남이었지만 아직 해결책을 향한 그런 의견 차이는 확실히 보였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미국과 상반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큰 부분은 딜이 어쨌든 성사가 됐다는 점. 뭐 조그맣건 크건 간에요. 그게 가장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상대로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 쪽의 움직임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움직임은.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봐야 되죠? 팀장님. 일단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였습니다. 보면 상승 출발을 하죠. 스몰들에 대한 기대는 이때부터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뭐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처럼 뭐 중국이 빨리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협상이 진행이 됐고 대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요. 상승폭이 좀더 확대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연준이 일단은 뭐 아니라고 하는 QE가 아니라고는 말은 하지만 내년도 2분기까지 그 대체대출 확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더 올라갔습니다. 장막판에 여기 이 부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조정 받을게요. 여기가 트럼프가 여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빠졌냐면 12월 15일 날 관세 인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 관세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툭툭툭.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스몰딜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예상과 다르지 않게 나왔고요. 근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 사실은 이거 10월 15일 날 관세율 인상하는 것도 트럼프 자기가 그 인상한다고 해놓고 그걸 또 취소했고 중국은 무역 그 농산물 수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냥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합의가 됐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12월 15일 날 관세 발효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그 트럼프가 이때 여기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 얘기를 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12월 15일 날 이것도 연기할 수 있는 그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11월 달에 APEC 정상회담 있죠. 거기에서 일단 뭐 사인을 하겠죠. 사인을 하는데 문제는 사인을 함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앞에 있는 12월 15일 날 있을 추가 관세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의미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합니다. 이두 가지 요인이었겠죠.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하고 연준의 대체대표 확대
원래 이제 다들 예상됐던 그 다음에 원래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1% 넘게 상승했던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 맨날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뭐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이제 수습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 어차피 하겠죠. 근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들 해결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 극단적으로 냈던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 위안화 절상 문제, 그다음에 금융 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이 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특허가 많이 있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요 몇 년 사이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연하는 그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죠. 특히 5G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 관련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나도 찬성.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해결될 만한 내용들. 이게 트럼프가 2단계, 3단계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근데 2단계 정도까지는 꾸역꾸역 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겠죠. 12월 15일 날 그 연기할게, 취소할게. 그 정도 해줘. 그러면 사실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대로 중국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문제. 그 이행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법제화 문제 이런 것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싫다고 하죠. 당연히 안 되죠. 네. 거기다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기업들한테 이제 보조금 지출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결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꽤 오래 가겠네요 또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어떤 점이요? 대선하고 관련돼서 일단은 미국민들의 26분이니까 미국민들의 그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압박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67%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압박을 줘라 계속?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민들이 자기네들이 피해보고 있는 부분들 관세 처리나 이런 것들은 반반. 그러니까 관세는 처리를 해줘. 근데 그 계속적으로 중국에는 압박을 줘. 이 정도가 지금 미국민들의 마음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대선 있죠. 대선에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이따가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네요. 봐야 될 것도 많고요. 자, 동시효과 상황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현재 1%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죠. 2067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로 640선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 상황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거의 2% 상승으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5만 원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딱 이렇게 5만원, 8만원 이렇게 잡히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HLB가 10%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필록스 상한가,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웅진그룹 쪽에 한 종목, 웅진싱크비. 넷마블이 지금 가져가게 된다면 또 돈 꽤 들어오겠네요. 자, 웅진싱크빅 21% 정도의 상승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강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IT 쪽의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